깔끔하고. 네. 네, 모든 모델이. 네, 네.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근데 주인 것이 제일 깔끔하고 모양도 이쁘고. 네. 제일 좋더라고요. 아,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오셔가지고. 예, 달고 시험연 한번 해보셨어요? 아, 확실히 이제 금방 바가지 뒤집어 차고. 네. 제 것이 바가지가. 대바가지가 1m 20짜리거든요. 와, 엄청 크거든요. 크네. 예, 근데도 조금 확실히 이렇게 차이 바로 나죠? 예, 차이가 바로 느껴지는구만요. 아. 쭉 뻗었을 때.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여튼 조심해서 일하시고요. 예. 예.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노인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군산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보조 웨이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침에 오니까 비가 와서 일단 위치를 약간 뭐 실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인의 보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여러 차례 수차례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대바가지 대버켓을 쓰기 위해서 뭐 웨이트를 단다, 대버켓 때문에 그 뭐 무게 중심이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가지 어터치가 무거워지면서 지금 뭐 회전링크가 02, 03 시리즈에서는 회전링크 뭐 집게 그리고 여러가지 어터치가 이런게 뭐 보편화된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무게중심이 성인인계를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아시가 안되고 그리고 액셀의 과부하 이런게 원인이 되어서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인의 보조 웨이트를 장착했을 때 보통 250kg, 300kg를 장착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점, 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웨이트를 어디서 네, 번호판을 살짝 가리고 네, 이렇게 참 본다랩스에 달아놨는데 웨이트도 기능을 넘어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달았을 때 모양이 이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능성도 좋아야지만 외관상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요. 지금 일단 웨이트를 내리고 예, 작업을 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래서 지금 오늘 작업할 내용은 얀마 55 4대, 얀마 55 4대, 그리고 EW62 세대, 그리고 HX60 한 대, HW60 한 대, 그리고 요 우리의 보너스로 코벨코 17 100kg 짜리 한 개, 예, 요렇게 해서 현재 총 10대 한 대, 2대, 3대, 4대, 5, 6, 7, 8, 9, 10대, 11대, 11대네요. 네, 11대 작업을 후딱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저희들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공동구매로 진행하는 이유가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구를 내렸다 올렸다 안 해도 되고 이동 시간이 상당히 뭐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키로당 이 사장님들한테도 키로당 현재로 8,000원에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출장비 없이 8,000원에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공동구매를 많이 유도하는 이유가 이동 시간이 상당히 뭐 줄일 수가 있고 작업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소재값 인상으로 키로당 1,000원을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사를 지급을 해드렸는데 복사는 저희들이 현재 5월 1일부로 사실은 지급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단가 인상 없이 지금까지 해오다가 뭐 아시다시피 소재값이 철판값이 거의 배 이상 인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 복사할도 못 드리게 되고 또 복사할도 사실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단가를 7월 1일부로 7원씩 인상을 한다는 점 예,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아침에 일찍 저렇게 나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단 미니 장비로 네, 번칭을 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침에 첫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칸대, 볼브칸대. 저희 두인 웨이트를 장착하시면은 물론 기능성은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절대로, 못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이고, 요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소비 에이트를 장착을 했는데, 전혀 뭐 이질감이나 이런 게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두인 웨이터와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 있는데, 일단 두 군데 업체는 저희들이 법적 제지 들어갔습니다. 요런 거는 뭐 요렇게 만들어 장착하는 거는 저희들 태클 걸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떠나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조건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두 군데 업체, 기업업체하고 희역업체는 저희들이 법적 제재 들어갔다. 지금 이제 코벨코 017을 저희들이 장착을 했는데, 사실은 요 건물의 차주분인데, 저희들이 안 해드리려다가 보너스 차원에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뭐 이쁘네요. 이것도 코벨코 017입니다 100kg 장착을 했고, 이제 코벨코까지 해서 현재 지금 몇 시야? 4대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코벨코 현재 5시 55분. 저희들이 5시부터 작업을 해서 현재 4대가 마무리됐고, 지금 MT 장비인데 브레이드를 연장을 해놨네요. 지금 이제 역시 우리 두인 웨이터는 달고 나면은 본달이 납니다. 사장님, 이거는 지금 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이드 위에다가 지금 보강을 시켜놨는데, 요런 경우에는 저희도 웨이터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웨이터부터 장착을 하고, 요거는 일단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 요걸 해놔면 안 되거든요. 손님, 여기다가 지금 요 보면은 이 웨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좀 험하거든요. 험한데 요거를 장착하고 나서 모습을 딱 보여드리면은 세차겠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신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장비는 웨이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달고 나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60MT 장착을 했는데, 웨이트 아까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뽀대가 나죠. 우리 두인의 웨이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얀마 거를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 얀마 이제 4대가 남았네요. 볼버가 하나 남았고 얀마가 남았구나. 자, 얀마크도 지금 바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얀마 55도 작업이 마무리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현대 두산 볼보 중에 참 얀마가 제일 이쁩니다. 달고 보면은 뭐 다른 것도 이쁜데 제 개인적으로는 얀마가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얀마 같은 경우도 지금 250kg를 장착을 했거든요. 250kg를 장착을 하고, 이게 본네트 열 때, 걸리다 보니까 요 고리가 약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탈부착 할 수 있도록, 탈부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쁘네요. 두께는 요 정도. 두께는 요 정도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얀마 한 대 더 들어오고, 얀마 총 4대인데, 한 대는 저희들이 전주로 가면서 달기로 하고, 요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4대 남았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얀마 이제 도착을 했고, 요 장비도 지금 250kg, 현대 우리 250kg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사연이 우리 두인 웨이터를 요 군산에도 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다시는 이유가 뭐지야? 우리 두인 거를 다시는 이유? 일단 멋있어요. 아, 그래요? 깔끔하고. 모든 모델이.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근데 두인 것이 제일 깔끔하고 모양도 이쁘고 잘 좋더라고요. 아,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오셔가지고 달고 시운전 한번 해보셨어요? 확실히 이제 금방
바가지 뒤집어 차고 네. 제 것이 바가지가 대바가지가 1m20짜리거든요. 와, 엄청 크거든요. 크네요. 예, 근데도 조금 확실히 이렇게 차이 바로 나죠? 예, 차이가 바로 느껴지는구만 이렇게 아. 쭉 뻗었을 때.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여튼 조심해서 일하시고요. 예.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지금 현대 장비. 네, 지금 현대 장비 한 대. 그리고 지금 볼보 장비. 네,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메이크업 미라클. 네, 기적을 만들자. 아, 지금 이제 저 연마차 한 개 더 들어왔고, 지금 볼보차 한 대 더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군산에서 작업은 마무리, 예, 될 듯 합니다. 어, 비도 오고 하니까 후딱하고, 전주로 한 분이 사실 여기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전주에서 지금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상황이 생겨서 얼른 달고 전주로 갔다가 네, 공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얀마 지금 이제 2호기도 마무리되고 예, 얀마 지금 3호기 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얀마만 오늘 4대를 장착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사 중에 4사 중에 얀마가 제일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얀마. 예, 뽀대납니다, 얀마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인터뷰를 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사실 웨이트 자체가 장비의 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제일 훼손도 심하고, 그래서 웨이트를 최대한 이쁘게 해주는 게 저는 관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얀마 1, 2, 3, 한 대는 저 전주에서 저희도 장착을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얀마 거는 여기서 군산에서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군산에서는 이 볼보 한 대만 마무리되면은, 네, 저희들은 이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4시 반부터 사장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7시 정도 됐는데 네,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작업을 하고 나서 이게 뭐 웨이트가 또 싼 것도 아니고 만족을 못하면은 저희들 상당히 또 뭐 불편하거든요. 근데 정말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뭐 성능면에서나 디자인면에서 좋아하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복사할 지금 문제 때문에 약간의 좀 신간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저희들이 사실은 재료값은 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복사를 지급은 안 하고 단가를 인상을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들 7월 1일부로 예, 단가는 인상이 되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군산 이분 사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네. 뭐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네,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보차 이것만 마무리하면 끝이거든요. 이제 볼보 EW60 가변 더블 타이어인데 볼보에서 출고된 장비입니다. 보니까 헤드링크하고 집게를 장착을 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 뒤가 가벼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50kg 현재 장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산 전체 10대 중에 한 대 빼고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정비샵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요 우리 코벨코 017을 장착하시고 장비를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이종만 사장님 네 사장님 오늘 우리 017 장비 타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어떻게 한번 시운전 해보셨어요? 예 시운전 해봤습니다. 어때요 해보시니까? 안정감 있고 네네 자세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외관은 모양도 이쁘고 잘 네. 나왔습니다.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요 인근에 군산 인근에 웨이트를 장착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사장님도 두산 것도 하셨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면이나 이런 데서는 뭐 상당히 좀 만족을 하시죠. 워낙 저기 인지도가 높으니까요. 네네. 네, 다들 우리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뭐 다른 문제 있으면 사장님 또 연락 주시고 네, 네. 다음에 또 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종만 사장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군산에서 저희들 웨이트 작업은 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7월 1일부터는 웨이트 가격을
부득이하게 전화를 인사를 하는데 네, 6월 말까지 계약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인 노링이 심하다든지 그리고 물컥거림이 있다든지 또는 측면 작업을 많이 하는 장비는 저희 두인 웨이트를 장착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고 장착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에서 공동구매 11대 공동구매를 진행한 주식회사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